네, 오늘은 우리 유튜브 바이블 스쿨의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인 크리스찬의 연애와 결혼, 그 중에서도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크리스찬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하라, 뭐 제가 그렇게 영상을 올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배우자 기도를 기도문을 써서 주술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복음적인 토대 위에 서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다른 방식의 기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걸 오늘 제안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은 기도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뭐 읊어드리거나 그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기도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소개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은 배우자 기도를 하려고 하는 기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원리적인 면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 존재를 먼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기도문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자 기도를 하는 기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배우자 기도라고 하면 나는 상관없이 너무 그 배우자만 향해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배우자 기도, 배우자 기도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사실 기도문들은 많습니다. 그런 기도문들의 대부분의 형태가 뭐 1번, 나는 175 이상, 2번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3번은 적어도 나보다 연봉은 높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의 자기의 바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간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놓고 나중에 진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게 거의 100%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간증문을 또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이제 패턴을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거의 그런 패턴 위에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얻어내야 할 배우자, 그 배우자를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루는 그 과정 자체를 제도화시킨 게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훨씬 더 많은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자 기도라는 명칭도 바꿔서 결혼을 위한 기도라고 바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상수로 여기고 먼저 나를 변수로 여기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아빠와 엄마가 될 수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결혼 기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두 번째, 목적이 바른가? 하나님,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디테일한 기도 제목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의 목적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 목적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채워가는 게 기도를 하는 기도자의 중요한 태도와 전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외롭거나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이제 그런 생물학적인, 사회학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인데, 결혼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교를 했죠. 내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최소의 작은 단위의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다는 것,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 최소 단위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의 목적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 부수적인 기도 제목들이 다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런 사람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테일한 기도 제목들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의 목적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 목적 안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채워가는 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기도자의 중요한 태도와 전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 세 번째, 현실에 뿌리 내려 있는가? 기독교는 이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또 인간으로 살아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현실에 뿌리 내려 있는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언제 건강하냐면 현실에 철저하게 뿌리 내려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도 그런 이상들을 구하고 판타지들을 우리가 탐닉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시간들이 바로 결혼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외적 조건을 놓고 기도하기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포인트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재미있는 사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너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따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개성,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점에서 부족한 사람인지, 나는 또 어떤 점에서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너무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모델들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모델들을 개발하면서 배우자 기도를 해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렇게 제가 세 가지의 배우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 전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요 아래에 있는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정말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사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